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 오전 9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주 미묘한 발언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 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하여 당론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결국 자유투표에 붙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무기명 투표인 만큼 반드시 부결된다고 단언할 수 없어 원내 지도부가 확실히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 동향에 더 신경을 쓰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지금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에서 115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중에서 35명이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은 통과되고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영장 실질 검사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구속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어제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아주 조금 흔들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35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인 분인데, 이틀 전 B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다. 구속되지 않으면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면 대표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대표직을 그만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구속되도록 구속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려는 사람이 한 35명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야기한 바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었지만은 이번엔 상황이 달라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섣부르게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서 표단 속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내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는 장외 집회가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흔들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박용진, 조응천, 이상민 의원 등도 이재명 방탄용 장외 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태경 국민의 의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식화한 사람인데, 이분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이겁니다.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가지고
아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더 좋다.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는가?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구속되는 게 좋다. 구속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35표 이상의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자 뇌물 대장동 배임, 최근에는 북한의 뇌물 증거서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면은 거의 들어가서 못 나온다고 봐야 된다. 장기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하태경 의원의 말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 가면은 민주당이 아주 참패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공천이 중요하고 당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에 충성해서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당으로서 과연 총선에 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구적인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수 없도록 구속시키는데 표를 던지겠다 하는 이런 상당히 현실적이고 또는 합리성이 있는 판단이 지금 서서히 퍼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한번더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쌍방울 이재명 경기도 대북 커넥션 800만 달러가 들어갔다는, 그 중에서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이었다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런 이재명은 도저히 동반자가 될수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수사 진행의 속도와 수사 진행의 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게 유리한 국면이냐?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 동의안이 통과되면 아마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런데 그 만세를 부르는 순간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개입되는 바람에 김기현 당대표다.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경원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힘의 작용에 대해서 이 당원들이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 거고, 당원들로 가면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김기현 당대표가 낙선되어도 문제고, 당선되어도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과연 고울 것이냐, 과거로 돌아갔다, 이준석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때, 그런 당과 이재명 대표를 떼어낸 민주당, 달라진 민주당이 대결할 때, 국민들이 누구한테 표를 던질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되는 날, 국민의힘의 어려운 시기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감사합니다.